본격적인 대선 관련한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권의 대선 소식과 관련된 제목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후쿠시마 발언 스캔들. 윤 후보가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지난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밀집지역인 부울경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건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이 붕괴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논란이 일고 있고요.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류 역사상 원전 사고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체르노빌이 원전 사고고 후쿠시마는 지진과 해일이라는 말이에요.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돼서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3세대 원전들은 그런 수소 폭발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체르노빌을 가지고 안전 문제를 거론한 게는 자, 이재명 기자, 이 발언 지금 왜 논란인 거죠? 취지는 알겠는데 팩트는 명백한 오류인 거죠.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원전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아마 취지는 이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자체가 갑자기 무슨 내부의 문제를 폭발한 건 아니다. 맞습니다. 지진 해일이 일어났었죠. 근데 지진 해일에 때문에 폭발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원전 자체 안정성을 강조를 했던 말은 뭐 인정하겠는데 어쨌든 당시 사건을 돌아가 보면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발전소가 멈춥니다. 그런데 비상발전소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아래 그 지하에 비상발전이 있었는데 해일이 일어나니까 그 침수돼서 발전소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멈추니까 냉각수를 순환하는 시스템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안에 있는 노심이라는 게 가장 핵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시설인데 그 노심이 계속 냉각수로 이제 열을 데펴줘야 돼, 열을 낮춰줘야 되는데 결국은 냉각수가 돌지 않으니까 노심이 녹아내렸고 결국은 폭발을 했고 그래서 방사능이 유출됐죠.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후쿠시마 원전이 체르노빌 원전처럼 원전 내부의 문제를 폭발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진 해일로 인해서 발전소가 멈췄고 발전소가 멈추면서 원전이 폭발했고 방사능이 유출됐죠. 그 방사능은 어쨌든 그 방사능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일본 국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고 그것은 또 우리 국민한테까지 우리나라한테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저 문제를 간단하고 쉽게 얘기한 것 자체가 좀 문제였던 것 같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취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잘못 들거나 혹은 팩트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윤 전 총장 과 그리고 캠프 차원에서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듣기에는 명백히 원전에 붕괴가 있었고 방사능 유출이 있었는데 붕괴도 안 됐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윤 후보가 얘기해서 팩트가 다르게 들립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일본 총리인 줄 알았다. 이낙연, 상식이야의 망발, 국민께 불안과 실망. 이재명, 일본 구구 정치인조차도 대놓고 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야당의 대권주자들도 윤 후보의 이 발언에 비판을 했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후쿠시마에 방사능이 유출된 바가 없다? 민심의 의구심과 함께 오히려 비호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는 왜 들어왔는지 아마 당의 간판이 필요해서 들어온 것인지 잘못 배운 정치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다시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과신을 하거나 자신을 하는 거는 그거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일본 그게 벌써 몇 년이 된 일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은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았나. 자, 윤석열 캠프 대변인 나와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지적들인데 네. 그리고 뭐 일본 총리냐 라고 하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서도 뭐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네. 이 발언 왜 이렇게 나온 거죠? 부산일보와의 인터뷰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문과의 인터뷰를 하게 되면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속기에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함의를 담아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게 되죠. 근데 이게 지면으로 보도되기 전 인터넷으로 먼저 올라갔던 내용 속에서 그 축약되는 과정에 오해가 좀 있을 법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은 이 내용들과 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바로잡기 위한 거였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당시 인터넷에 나왔던 내용들을 쭉 올려주셨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내용 몇 글자가 좀 안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의 안정성을 쭉 얘기를 했던 것이 우선이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원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폭파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뒤에서 다시 우리나라의 원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의 맥락이라는 것은 원전 자체에 대한 문제로 방사능이 유출될 정도의 문제가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가 전체적인 맥락의 핵심인데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후보가 그렇다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 것인가라고 보면 사실 저희도 이거 좀 앞으로는 동영상들을 같이 찍어놓고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있을 때 그 동영상 전체를 보여드리면서 이렇지 않았다고 얘기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뭐 많은 정치인들이 또 언급하고 국민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시기에 오해가 있을 법한 말들이 나가고 난 뒤에 해명하게 되면 이건 역시 정치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충분히 숙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 기간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말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 또한 충분하게 조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나가겠다는 얘기도 캠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럼 윤 후보가 예. 후쿠시마가 원전이 붕괴가 됐고 폭파가 됐고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몰라서 딴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체르노빌 원전이랑 비교를 했던 것처럼 원전 자체 대한민국에 있는 원전에서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추진되고 있었던 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기본 문제에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 안전성 문제가 기본적인 과정으로 그 정도의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지만 일각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짚고 여기에 대해서 원전에 대한 에너지원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추동하는 것도 맞지만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서도 걱정과 우려를 표하는 국민 여러분이 계신 것처럼 이 부분도 함께 후보와 캠프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숙고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용주 의원님, 다른 대선 주자들과 지금 야권의 대권 주자들도 소위 윤캠에서 말하는 그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이 실제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유출이 있었다. 그런데 핵심은 일본은 도쿄전력 또 인정해도 유출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해일 지진 피해에 대한 방어망이 한국에 비해서 약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크고 아마 윤 후보도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방비를 잘해놓고 있다. 이제 그래서 큰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적시하지 못했다는 게 하나.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나 정무적인 판단이 허린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즉 부울경에 있는 주민들이 궁금한 건 뭐 있습니까? 어쨌든 부울경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말하자면 후쿠시마 이후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하다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만 훨씬 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전에 더 만전을 기울이겠다. 이걸 당겨와야 되는데 안전하다는 얘기만 하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금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부산일보와의 그 인터뷰 내용에서 논란이 된 부분 윤석열 캠프에서 이 수정 요청을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산일보가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윤석열 인터뷰 발언을 삭제하기 전 원본 인터뷰. 부산일보 알아서 기는 거냐라고 비판합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왜 이거를 삭제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판에 나가 있는 4라고 적혀 있는 기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부산일보와의 인터뷰를 긴 시간 인터뷰를 했고 이 내용들을 1편, 2편, 3편, 4편으로 나눠서 인터넷판에 먼저 올린 겁니다. 지면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후보의 얘기가 잘못돼서 혹시 오해가 있을 정도로 접근된 건 없는지를 충분하게 같이 논의를 나누는 것은 인터뷰하는 사람과 또 언론 매체 간의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근데 저 내용이 나가게 되고 난 다음 후보가 얘기하려고 했던 모습들과 조금 다른 맥락 그리고 이 그 인터넷판에 나갔던 내용들만 보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사실 있게 되는 독자들의 이해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에 대한 요청들을 하게 되는 건 여러 대선주자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있는 내용인데,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인터뷰라든지 내용들을 매의 눈으로 보고 뭐가 있을 때마다 SNS에 올리는 듯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 선거에 직접 참전해서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와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기도 하다는 얘기를 저는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 대변인의 어떤 해명을 들어보셨는데, 정영준 변호사님, 네. 어떠세요? 이 바로 옆에 하는 해명이 신뢰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후보가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잘못 이제 전달됐다, 오해다라는 이 캠프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명백한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말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뱉어진 이상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영화를 한 편 보시고 원전이 원자력 발전소가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신 게 문제였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도 원전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안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컨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모든 행위를 그냥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뭐 감정 같은 게 있는 건가, 일단 그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병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유념하시고 말씀을 잘 가려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뭐 현 정부에서 뭐 탈원전이 꼭 뭐 영화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일부 이제 야당이라는 데서 비판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